안녕하세요. 착한 바느질입니다. 지금 스파이더웹 로즈 스티치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스파이더웹 로즈 스티치를 하실 때는 우선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다섯 개의 선을 그려주시는데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개의 선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야 돼요. 바깥 원에서 가운데 중심으로 다섯 개의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먼저 해주세요. 그게 바로 기둥이 되거든요. 중심과 가까운 곳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때 바늘의 뒤를 이용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뾰족한 곳으로 돌리게 되면 원단이 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늘 뒤를 정리를 해주신 상태에서 돌아갈 건데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릴게요. 오른쪽으로 했을 때 기둥 위쪽으로 실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기둥에서는 기둥의 아래쪽을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둥은 위 그리고 아래 한 개씩 번갈아 가면서 통과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만큼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려줘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둥 바깥쪽으로 조금 더 선을 연장해서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기둥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둥의 길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 돌렸을 때 기둥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섯 개의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야 돼요. 자, 거의 다 됐는데요. 자, 마지막 돌릴 때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기둥을 조금 지나친 상태로 반듯하게 꽂지 마시고 살짝 비스듬하게 바늘을 꽂아서 아래로 내려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